이번 시간은 층별 사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고 재질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실제 크기로. 높이는 2400 정도 하겠습니다. 폭은 400 정도 하고 길이는 1200 정도 할까요? 1200, 300 할게요. 이게 사인 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필요한 작업을 할 건데, 프론트에서 보고, 그리고 레프트에서 보면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맞게 쉐입에서 텍스트를 쓰도록 하죠. 저희 똑같이 5층으로 할게요. 사이즈를 키워주고, 글씨는 비슷한 글씨를 찾는 게 좋겠네요. 이 폰트는 윈도우 폰트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크게 해서 기본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 네, 이렇게 해서 아래도 좀 잘리고, 오른쪽도 많이 잘리고, 오른쪽 사이즈를 보니까, 이 O자가 좀더 잘리면 좋겠고, O자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폰트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옆으로 좀더 컸으면 좋겠기 때문에, 스케일을 살짝 키워서, 약간 더 둥근 형태의 느낌이 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위에 보면은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숫자는 만들어졌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위아래도 살짝 잘라서 사용할게요. 이때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좋은데, 잘라낼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박스를 좌우로만 약간 폭을 남기기 위해서 1250 정도? 이렇게 해서 살짝 폭을 남길게요. 옆에 너무 딱 붙지 않게 위아래는 딱 붙게 하고 된것 같죠? 바깥쪽에 있는 박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고 필요한 작업을 할게요. 위아래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아래 프레임. 그리고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태치 해서 이름은 잘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두께를 30mm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아래 구멍 뚫린 부분에 엣지는 30mm 챔퍼 할게요. 30mm 챔퍼하고 오픈하고 오픈해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얘들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엣지에서 모든 엣지를 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레임에 맞추는 작업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스플릿하고 양쪽에 있는 면은 플립 할게요. 바깥쪽을 보게. 바깥쪽 안쪽이 바뀌게 하는 거죠. 면을 바꾸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쉘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은 뒤집은 거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뒤집지 않은 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서 모서리가 딱 맞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냥 해놓게 되면 유리가 딱 같은 부분이 붙게 되잖아요. CG에서는 완벽하게 붙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유리 재질을 줬을 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모르게 여기 지금 양옆에 있는 거에 옆에 모서리, 컨트롤 엣지, 위아래는 빼고 옆에 있는 거를 챔퍼를 하면서 날릴 겁니다. 얼마만큼 날릴 거냐면 0.02 아주 미세하게. 그냥 약간 보이지 않을 틈을 만드는 거죠. 오픈. 이렇게 해서 날리고 쉘을 할 겁니다. 쉘을 하면 탑에서 봤을 때는 확대를 막 하다 보면 틈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면끼리 겹치지만 않는, 예, 어색하지 않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유리마다 그 모서리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두께는 10 정도. 네, 줄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모서리를 살짝 챔퍼하겠습니다. 여기 챔퍼할 때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리 재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측면은 가공을 할때 측면 가공은 따로 하기 때문에 측면은 약간 더 반사율도 적고 약간 탁한 재질을 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유리 재질, 그다음에 측면 재질 이렇게 따로 주기 때문에 쉘을 적용했을 때 그냥 가면 나중에 선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두께에 해당하는 이 옆면을 선택하게끔 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 그럼 옆면이 선택됩니다. 재질 아이디를 2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재질 아이디를 Ctrl I로 선택을 반전시킨 다음에 1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하고 스무싱 그룹은 클리어 합니다. 룰이기 때문에 굴절이 잘못되는 거를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생기면 없애기 위해서 클리어 하는 거고요. 컨트롤 A 하고 챔퍼에서 모서리를 살짝 만듭니다. 살짝만 만들죠. 그래서 아이디 두 개짜리 만들어졌고, 위에서 보면은 저희가 떼어놨던 폴리곤이 있는데, 이 폴리곤은 양옆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양옆은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위아래 똑같기 때문에 탑에서 선택하고 X축 방향으로 두께만큼 보내면 되죠. 마이너스 10. 최를 주게 되면은 저희가 30만큼 챔퍼했기 때문에 30만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딱 맞는 형태가 됩니다.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재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라이트가 어떤 물체 안쪽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은 투사이드 재질을 준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에디테이블 폴리, 두께가 된 옆에 있는 거는 뜯어냅니다. 디테치. 얘가 밖에서 봤을 때 금속 재질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바깥쪽 물체가 됩니다. 바깥쪽. 쉘을 하면 바깥쪽으로 5mm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바깥쪽으로 두께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됩니다. 얘는 선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에디터블 폴리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이름은 정하셔야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쉽겠고요. 위아래 보이는 요면 가지고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에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 모델링을 한번 해보죠.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를 커넥트하고 양옆에 텍스트만큼 챔퍼하고, 텍스트 두께를 나중에 이만큼 줄 거다, 그러면 이만큼 챔퍼하고 라이트가 들어가는 위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양옆에도 역시 챔퍼하고, 얘들은 선택된 것들을 중앙으로 축으로 해서 스케일하고, 이렇게 벌려서 바깥쪽 프레임 바로 전까지 이렇게 만들게요. 가운데를 또 연결하고 챔퍼에서 이렇게 끝에 바로 가기 전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가 저희가 작업할 면이에요. 이그노 백페이싱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바로바로 선택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얘는 한쪽만 모델링하면 되겠죠. 위아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물체의 중앙을 축을 사용하면, 축이 중앙으로 이동되면 나중에 한쪽 만든 다음에 시메트리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쪽만 모델링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디태치로 투사이드라고 복사하면서 만들게요. MTL 물체. 그러면 똑같이 이면은 복사하면서 됐기 때문에 물체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익스트루드해서 아래로 보낼게요. 이만큼. 거의 밑에 닿을 정도? 이 안에 라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얘는 투사이드. 투사이드하고 다 반전시켜야죠. 그죠? 시메트리를 하시면 Z축, 플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시메트리, Z축, 플립,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죠. 라이트를 탑에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는 VLA 라이트를 이 형태보다 조금 작게 만듭니다. 조금 작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위를 바라보게 해야겠죠.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스냅으로 여기 센터에 맞추면 되고, 쉬프트 드래그해서 여기 센터에 인스턴스 복사하면 됩니다. 라이트도 이름 정해서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고요. 이름 꼭 정해야 돼요.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고, 같은 이름만 쭉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와트를 이용해서 5와트짜리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노란색이죠? 노란색. 컬러를 이용해서 노란색을 지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색온도를 이용해서 노란색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4200.
4600, 4800, 3800, 3600 이렇게 되는 거죠. 3000대로 내려가면 붉은색이 되는 거고 4000대가 노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4800 정도 하시면 밝은 노란색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라이트 두 개는 역시 복사하고 지금 세팅은 다 됐고요. 재질만 보면 돼요. 얘는 1, 2번을 갖고 있고 이 안쪽 프레임은 다른 재질 줄 수도 있고 똑같은 재질 줄 수도 있어요. 얘는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라이트 박스가 더 중요하면 얘를 4번으로 놓으세요. 얘도 4번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 얘를 3번으로 놓을게요. 3번.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재질을 일단 만들죠. 멀티 서버 오브젝트에서 우리는 4개의 재질을 사용하고 바로 이름을 써 두세요. 이렇게 놓고 재질을 만들면 편하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빨리 모델링 할때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재질을 빨리 만들 수 있다면 일일이 만드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재질들을 계속 만들다가 괜찮은 거는 계속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프로젝트마다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유리면 유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재질들은 여기 쭉 있는데 프로젝트에 사용하면 좋은 것들은 두 개의 아이디를 갖는 유리. 그러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저는 만들게요. 완전만 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 디퓨즈도 무시할 겁니다. 굴절률은 투명도, 굴절률은 100% 화이트를 할 거고요. 포그 컬러는 약간 녹색, 푸른 녹색 계열로 만들 거고 굉장히 맑은 유리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맑게 하고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0.15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탁해 보일 건데 재질을 적용하면 그렇게 탁하진 않을 거예요. 복사하고 사이드 재질은 불투명도를 살짝 갖게 할 거고 푸른 녹색 재질 이렇게 갖게 색상을 바꿉니다. 이런 느낌이 되게 할게요. 이 컬러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좀더 어둡게. 그리고 완전 글로시하지 않고 0.8 정도 이렇게 되게 할 거고 BRDF에서는 워드를 해서 약간 탁한 느낌의 반짝거림을 만들 겁니다. 0.86 이 정도? 나머지는 된것 같고요. 포그 멀티플라이어만 0.4 컬러도 약간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사이드를 만듭니다. 라이트 박스를 만들어야죠. 기본 재질을 V-Ray 재질 가져오고 기본 옵션 조정할게요. 라이트 박스라고 해도 반사를 가지고 있겠죠? 절반 정도 반사를 하고 배경을 보면 뭐이 정도 반사? 아니면 더 강하게 약간 더 주셔도 돼요. 라이트가 안쪽에서 나오면서 이게 거의 반사 표현이 안 돼요. 디퓨즈 컬러는 약간 밝은 색 계열로 줄게요. 185 정도. 얘를 라이트 박스에 연결. 그 다음에 V-Ray 투 사이드 재질을 가운데 추가해 줍니다. 투 사이드 재질은 빛이 투과하는 재질인데 빛 투과율은 지금 50%로 되어 있어요. 128. 투과를 적게 할 때는 검정색이 가깝게 가면 되고 투과를 더 하고 싶으면 밝은색으로 더 가면 투과가 많이 됩니다. 지금 재질은 투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180 정도 해놓고 나중에 계속 조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 재질, 하이 헤어라인이 있는 금속 재질 같은데 그냥 글로시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글로시한 금속 재질. 색상은 녹색이 살짝, 푸른색이 살짝 들어간 네, 그런 어두운 회색 계열로 만들고 반사는
클리어 리플렉션 체크 해제하면 반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로시한 느낌이 들어가야겠죠. 이게 뿌연 느낌이기 때문에 0.8 아니면 0.85 탁하게 만들 거라서 저희 BRDF에서 워드 선택할 겁니다. 금속이지만. 그 다음에 반사를 좀더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반사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텍스처를 이용해서 리플렉트 혹은 리플렉트 글로스니스 여기 그다음에 하이라이트에 헤어라인 텍스처를 사용해서 더 금속 같은 느낌을 만드시면 되고요. 방향성이 없는 지금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성은 추가하지 않는데 방향성이 필요하면 애니스트로피라는 값을 조정해서 방향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있어도 프레임 느낌은 날것 같아요. 얘는 전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하고 갈게요. 이 O자 빼고 다 만든 거예요. 라이트 숨긴 다음에 O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하고 적용. O자만 남았네요. O자. 탑에서 보면 O자 여기 있습니다. O자는 중앙쯤에 놓고 쉘 양쪽으로 10 정도씩 줄게요. 굉장히 두꺼운 유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20 정도 두께 유리를 가운데 놓고 저처럼 막 움직여서 가운데 놓지 않으셔도 되죠? 정렬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라운드가 있는데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나 사용하는데 우리가 해상도를 겁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에서 어댑티브라는 옵션을 체크해서 쉘로 가시면 굉장히 깨끗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앞에는 유리고 뒷면에 노란색 시트 뭐 그런 느낌이 붙어 있는 유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저희는 백페인트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뒤에 페인팅이 되어 있다고 앞엔 유리고. 거울도 그렇고, 백페인티드 글라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뒷면을 선택할 겁니다. 뒷면. O자의 뒷면. 에디테이블 폴리, 뒷면 선택된 걸 선택하게끔 폴리곤 선택하고, 얘는 디태치 합니다. 디태치 할 때는 다른 물체로 떼내지 않고 현재 물체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디태치 투 엘리먼트 하시면 현재 물체에서만 떨어지는 엘리먼트가 돼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플립합니다. 그럼 이쪽을 보겠죠? 유리 쪽. 이 앞에 있는 건 유리이기 때문에 백페인트 되는 이 컬러를 갖게 되는 이 부분은 아이디 2번을 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디 1번을 줄 거라서 컨트롤 I 1번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시면 모서리를 챔프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그걸 먼저 하시고 뒷면을 뜯어내셔야 더 예쁘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건 무시하고 일단 이 재질만 주면 되겠네요. 재질은 유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멀티스 오브젝트 백페인트 되는 2번이 있고 컬러 그다음 유리가 있죠. 유리는 위에서 사용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혹시 이제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해서 투명하게 조정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복사하고 이렇게 VLA 재질, 그 다음에 컬러. 이 재질은 노란색을 갖게끔 해줍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약간 네, 채도가 빠진 노란색. 나중에 또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이 노란색은 반사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노란색이에요. 앞에 유리가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를 두번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뒤에서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투사이드 빛을 투과하게끔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 그다음에 투사이드 재질을 노란색.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됐고요.
텍스트라고 하고 적용. 이렇게 하면 사인이 다 만들어졌네요. 라이트 보이게 할게요. Shift L. 얘는 그룹 잡아서 사인. 천정 만들어야죠. 바닥하고 천정만 만들게요. 플랜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플랜. 이렇게 에디 탭을 잠깐만요. 세그먼트 없애고 에디 탭을 플리 F4번 스냅 요 끝에 맞출게요. 여기 끝선이 있어서 재료 분리돼 있고 그냥 쭉 보내서 네,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위에도 똑같으니까 위에도 똑같이 복사할 거고 쉬프트 드래그 복사하고 여기는 선이 좀더 앞으로 나가네요. 똑같이 만들 건 아니고 비슷하게만 할 거예요. 여기가 좀 위로 올라가네요. 여기는 필요 없고 삭제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 됐죠? 오자 한번 볼게요. 아, 인스턴스군요. 인스턴스 되면 안 돼요. 이거 내려앉힐게요. 버텍스 웰드하고 얘는 여기다 맞추면 되죠. 나중에 재료를 분리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우리 재료 분리대까지만 만들까요? 이렇게 레프트에서 보면 이렇게 버텍스를 보면 얘를 맞출게요. 폴리곤 디태치 그냥 다른 물체 떼낸 거 쉘 아래로만 쉘하고 에디티블 폴리 모두 선택해서 챔퍼 할게요. 쿼드 챔퍼 이렇게 하고 텐션 0.5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재료 분리대 살짝 올라오게 할게요. 스냅 오프하고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퍼스펙티브 Shift F 렌더링 될 크기를 위아래로 크게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해야죠. 530에 353 락 걸고 700으로 하고 이렇게 쭉 당깁니다.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다 만들지 못해서 뒤에는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라이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카메라 만들게요. 카메라는 28mm로 해서 일단은 확대 옵션 중에 비네팅 옵션이랑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일단 하고 셔터 스피드는 다른 라이트 없기 때문에 50부터 해놓고요. 조절하고 F넘버 4 이렇게 하고 렌더링 걸어보면 되겠죠? 렌더링에서는 천장이 끊어져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에디 폴리 좀 멀리 보낼게요. 이쪽도 이렇게 멀리 보내고 카메라에서 보면 이제 좀더 멀어져 있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지구, 기울어져 있는 유리, 기울어져 있는 기둥.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개는 일반적인 회색을 줄게요. 약간 어둡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레이 계통으로 주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그레이. 적용. 렌더 세팅. 프레임 버퍼 사용하시고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해제하고 렌더링 할게요. 이미지 샘플러는 그대로 기본값 8 정도 사용하고
이미지 필터는 사용하지 않고, 컬러 매핑은 기본 값입니다. 서픽셀 매핑, 클램프 아웃풋 체크하시고, GI. 원래 다 열어서 사용하는데,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 일레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그 다음에 일레디언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로 하시고, 라이트 캐시는 1000, 이두개 옵션 해제하고, 세팅에서는 다이나믹 메모리는 0으로,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노이즈를 좀 없게 보고 싶으면 V-Ray Denoiser라는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꺼야죠. 저희는 지금 두개 라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인바이로먼트가 없는 상태라는 거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옵션 중에 우리가 수정하지 않은 게 있죠. 이 라이트는 색상만 갖고 있고 밝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옵션 중에 디렉셔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방향성을 갖고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0.45 정도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셀렉트 된게 원래 0이었을 때는 빛이 이렇게 옆으로 180도 아래로 이렇게 둥글게 퍼지게 되는데 쭉 빛이 모여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자를 좀 비치게 하려면 0.6 정도? 이렇게 하면 모자도 비치면서 아래쪽으로 좀더 길게 떨어지는 그런 라이트가 표현되겠죠. 옵션에서는 이 라이트 숨기고 할게요. 렌더링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물체가 있어야 비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HDRI를 세팅하시거나 혹은 비슷한 상태로 세팅을 하셔야겠죠. 제가 블랙으로 주변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그것만 밝게 하고 렌더링 걸게요. 이 그레이가 너무 그레이라서 약간 회색으로 바꿔놓고 렌더링 걸겠습니다. 이 투사이드 재질 속에 라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해결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노이즈가 바깥쪽으로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조명이 100% 표현된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위해서는 트릭을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릭을 살짝 추가한 다음에 그럼 주변이 더 밝아지고 노이즈도 많이 없어져요. 그것까지만 하고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하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가 보입니다. 라이트가 선택되게끔 하고 라이트는 이렇게 F3번 똑같은 형태의 라이트를 아래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바로 아래 투사이드 재질이 있는 물체 아래에 놓습니다. 이 물체는 인스턴스가 두개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풀어버리면 다 독립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일단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끊어내세요. 끊어낼 때다 이게 떨어지는 두 개의 라이트이기 때문에 독립되게 끊어낼 건지 아니면 인스턴스를 두 개는 유지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이게 아니오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독립된 물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두 개는 또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얘는 3 정도, 3와트 정도 밝기를 하고, 나머지 옵션은 숨긴 상태, 그 다음에 반사되는 부분에 비치지 않게끔 옵션 체크 해제하고, 얘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놓은 다음에, 얘는 인스턴스 해야죠. 위아래로 다시 로테이트하고, 앵글 스냅. 아래 똑같은 위치에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카메라 뒤쪽까지 보이지 않아도 잘 만들어두면 그만큼 잘 반사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라고 해도 창 밖에 있는 인바이로먼트에 HDRI를 사용하고 또 V-Ray 선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반사나 이런 게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고요. 이 O자가 좀더 두껍고 앞쪽 면은 에칭 유리 같은 느낌을 표현하면 얘랑 좀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에가. 그러면 좀 두께감이 두께 있는 부분은 유리처럼 반짝거리고 앞에는 살짝 에칭 느낌이 나서 좀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